요가 수트라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장입니다. 수행품, 고행, 독송, 자제신의 기원이 실천 요가이다. 자, 여기에서의 그 고행이라는 거는 타파스, 열을 낸다 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거는 뭐 팔을 자르고 손가락을 자르고 아주 조그만 통 안에 들어가고 이런 고행이 아니고요. 진짜 고행은 오늘 말씀드린 그 내용이거든요. 너무나 나와 같아서 나인 양, 그 자리하고 있는 욕구와 욕망을 바라보는 건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밝게 바라보고 밝은 시각에서 이렇게 보고 넘어가는 것, 그것도 고행의 일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진정한 고행일 수도 있죠. 쉽지 않은 일이고요. 근데 그것을 넘어갈 때 독송이라는 것, 그러니까 그 만트라, 아멘, 에이멘, 옴마니 밤메 훔, 뭐 다 돼요. 그런 것들을 보고 그 우선은 말의 업을 넘어가는, 그래서 자제하는, 내 욕구와 욕망을 자제하는 그 신성한 힘이 내면에 있다는 걸 바라보고 그 힘에 기대고 넘어가는, 그것이 실천 요가다라고 얘기해요. 각주는 그렇게 달려 있지 않아요. 근데 고행, 독송, 자제신은 이거는 제가 수행하는 방법에서 해석하는 거니까 또 다른 분들은 다른 해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완벽한 해석이라는 없다고 봐요. 경전에서는요. 깨닫기 전에는 완벽한 해석을 경전은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 요가의 목적은, 그러니까 제가 해석하는 거 믿지 마세요. 그냥 그런 면도 있구나 이렇게 그냥 툭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요가의 목적은 삼매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번뇌를 미약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고행, 독성, 자제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2절 그리고 앞절을 기준으로 해서 앞뒤를 보고 제 삶의 수행에서의 수행의 방법을 접목을 시켜서 정리해드린 부분이고요.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또 해석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절입니다. 번뇌는 무명, 자기의식, 탐욕, 증오, 생명 애착이다. 그러니까 생명에 대해서 애착하고 조금만 내가 아프면 막 아프고 힘들다 그러고 맨날 뭐 그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보통 이기적인 애착이 아주 강한 분들이에요. 그리고 자기의식이 강하고 밝음이 없고요. 무명이죠. 탐욕스럽고 증오가 가득하고 항상 미움이 내재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항상 지쳐요. 힘들고요. 그 생명의 애착이 아주 강한 이기심이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신은 우주를 움직이고도 지친다는 말을 하지 않지만, 이기적인 사람은 기침만 하거나 미열만 나도 아파 죽겠어, 아파 죽겠어, 아파 죽겠어, 나 힘들어 죽을 것 같아,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어느 쪽이신가요? 예, 여기 이제 각주를 보면 번뇌도 마음 작용에 포함이 되나 앞에 1, 2절 이하에서 설명된 마음 작용과는 다르다. 앞에 마음 작용은 지적 작용인데 반해 번뇌는 감정과 의지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잠재적인 힘도 포함되어 있어서 쉽게 사라지지 않고 윤회하며 인간을 괴롭히는 마음 작용이다. 무명은 번뇌가 잠자거나 미약하게 되거나 중단되거나 활동하게 되는 다른 번뇌의 밭이다. 자, 무명, 이게 이제 4절인데요. 무명은 다른 번뇌가 잠자거나 미약하게 되거나 중단되거나 활동하게 하는 다른 번뇌의 밭이다. 이 중에서 무명, 아비디아죠. 이 아비디아는 자기 의식의 나머지 네 가지 번뇌가 머무르는 바탕이다. 따라서 모든 번뇌는 무명의 다양한 형태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무지하기 때문에 번뇌를 갖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수행과 직결되기 때문에 좀더 흥미롭게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명상하겠습니다.